오늘의 요리 우엉 된장국과 소고기 우엉볶음을 다시 살펴볼까요? 우엉 된장국은 먼저 우삼겹, 참나물은 반으로 잘라주세요. 두부, 무, 당근은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곤약은 한입 크기로 떼어내고 우엉은 얇게 긁어내주세요. 달군 냄비에 기름을 두른 뒤 우삼겹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우엉, 무, 당근, 곤약을 넣어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가다랑어포 밑국물을 부어 팔팔 끓여줍니다. 국물이 끓어오르면 된장을 풀고 두부를 넣어 한 소끔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은 뒤 참나물을 올려주면 우엉 된장국 완성! 소고기 우엉볶음은 우선 우엉은 얇게 어슷 썰고 당근은 채 썰어주세요.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먹기 좋게 썬 소고기를 볶다가 우엉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물, 청주, 맛술, 설탕, 간장을 넣고 졸여주세요. 그런 다음 당근을 넣어 볶은 뒤 그릇에 보기 좋게 담아줍니다. 마지막으로 통깨를 솔솔 뿌려주면 소고기 우엉볶음 완성! 오늘의 요리 우엉 된장국과 소고기 우엉볶음으로 건강한 한 끼를 즐겨보세요. 다음 시간엔 감태의 변신은 무죄! 향긋해서 더 맛있는 감태 김밥과 담백한 맛에 반하는 감태 달걀말이! 기대 많이 해주세요!